설 연휴에도 해경과 서해업 관리단 소속 요원들은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감시 단속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불법 조업에 맞서 우리 바다를 지키고 있는 이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서해 바다. 서해업 관리단 업 지도선이 중국어선으로 접근합니다. 중국어선에 올라가 조업 일지와 어획물들을 확인합니다. 위법된 것도 없고 팀장이 없습니다. 설 연휴가 다가왔지만 해경과 서해업 관리단의 불법 조업 단속은 쉴 틈이 없습니다. 가거도 등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 주변 해역에 하루 평균 500여 척 이상의 중국어선이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우리 수역 내에서 불법적으로 빼돌리는 어획물이 급증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중국 춘절 기간 동안 수산물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중국 어선들은 입출항 기록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우리 바다에서 조업한 어획물들을 축소 보고하는 등 불법 조업 행태가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해경과 서해업 관리단은 불법 중국 어선을 모두 445척 적발했고 담보금 290여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협정선 그 바깥쪽에서 저희 해역으로 침범하려는 그 중국 어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선들을 차단하고. 서해 황금어장을 지키기 위한 해경과 서해업 관리단의 항의는 설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